안녕하세요. 반대세상 유기농원입니다. 유기농을 하는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기농은 희망이다. 또 하나, 유기농은 재밌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 이 말을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기농은 농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수확량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는데, 왜 유기농이 재밌을까? 마찬가지로,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하고, 제초제 안 뿌리는데 무슨 유기농이 희망일까?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유기농은 거짓말이다. 농약은 이렇게 뿌릴 대로 이렇게 뿌리고 할거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재밌다는 게 유기농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고추가 뒤늦게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있거든요. 오늘 어느덧 10월하고 1일이네요. 이제 말하자면 이 고추들도 이제 헝갑, 진갑 다 지난 그런 이제 계절로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원래 여기 고추는 단연생 작물이지만은 우리나라 이렇게 기후 특성상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서리가 내리겠죠. 그러면 보온을 해주지 않는 한 당연히 고추는 이제 한해의 생을 이렇게 다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고춧대를 이렇게 잘라 주거든요. 저도 작년에 이맘때쯤이면 고춧대를 이렇게 잘라 주었었습니다. 그치만은 작년에 자르고 나서 조금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너스성장을 내가 막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고추대를 잘라주는 시기를 1월이고 보름이고 늦춰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고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전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품질이나 이렇게 때깔에서 때깔, 맛, 향 이런 데서 전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않는 것을 그간 농사 노하우를 통해서 충분히 터득을 했습니다. 이밭이 무경운 고추 재배 지였거든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작년에 고추를 이렇게 심은 그 자리에 시설은 그대로 두고
고추대만 이렇게 잘라서 그냥 던져놓고 이 왕겨만 한 10cm 정도 덮고 그렇게 재배한 곳이고, 여기가 유기농 인증 필지이다 보니까 비료하고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애초 목표는 최소한 한 나무당 한 근씩은 이렇게 따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아직까지 토양이 제대로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확량은 훨씬 이렇게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년에 또 이렇게 여기 할 무경운으로 할 거예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 시설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고추대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던져놓고 그 위에 왕겨와 올해는 이렇게 쌀게 좀 이렇게 덮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결과치는 이렇게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여기 지금 300포기를 이렇게 심었는데 병들어 죽은 나무는 이렇게 딱 한 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전부 다 살아서 토양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 성장이 제대로 됐냐 적게 성장했냐 이런 차이점만 있는 것 같아요. 고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농사가 재밌을 것 같고, 그 희망은 관행농보다도 유기농이 훨씬 더 희망이 있는 그런 농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딱 한 주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들도 유기농에 대해서 부정적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제가 농사 짓는 방법이 서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유기농 농부가 이렇게 되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을 햇살 이 작물도 굉장히 좋아할 거고 사람들도 이 따사로운 가을 햇살에 행복을 느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반디 세상 유기농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